안녕하세요. 프리티가든입니다. 요즘에는 미니 하우스를 만든 이유로는요, 거의 아이들이 바깥에서 노숙을 하고 지내도 새떼의 공격도 받지도 않고 강한 햇볕으로부터 아이들이 또 보호를 받아요. 그래서 이렇게 색감이 아주 이쁘게 물들고 있답니다. 천천히 강한 햇볕에 타지도 않고 이렇게 이쁘게 물이 들고 있어요. 이거는 석연하고요. 원종 콜로라타. 저 뒤에 거는 레이디스 핑거. 이거는 원종 에보니. 퍼플 딜라이트. 이거는 송엽국. 뒤에 거는 불려심. 이거는 아메치스. 여기 거는 또 아들의 미쳤음. 그다음에 방울복랑. 뒤에는 로게르시. 초코라인, 야곱새미국, 투톤, 봉실봉실한 방울봉랑이고요. 베이비 핑거예요. 베이비 핑거도 분갈이 이후에 계속 이 바깥에다 놔둬가지고 좀 이따 물 한번 주고서 짱짱하게 말려야 되겠네요. 밑에 아이들 흑매화하고 비츠프리데 꽃이 잘 피고 있고요. 요거는 펜지만 제가 다시 모아 심어봤어요. 펜지예요. 네, 요거는 러우, 요건 베이비 핑거, 크림메이, 브리치 프리데, 요거는 여러가지 보듬씻기 해놓은 거, 라울, 네, 저쪽에도 보듬씻기 해놓은 거, 호피라이스하고 오비리데 같이 심어놓은 거, 걸어놨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같이 걸어놓으니까 예쁘죠? 여기 거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 저쪽에도 제가 또 하나 만들어놨거든요. 저쪽에는 좀 거리대가 커가지고, 이게 사이즈가 조금 작더라고요. 그래도 새떼는 오지는 않더라고요. 네, 이쪽에는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해놨어요. 이거는 좀 이제 거리대가 조금 저거 석쇠보다 커요. 그래서 이런 상태로 이제 만들었는데 이렇게 비닐이나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새는 절대로 안 오더라고요. 새가 저런 것만 이렇게 해놔도 안 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옆에 부분이 좀 불안하면 옆에다가는 뾰족한 쪽 있죠? 요거를 뾰족한 쪽을 위쪽으로 이렇게 해놓으면은 절대로 새가 안 온다고 합니다. 햇볕도 쬐이고 바람도 솔솔 들어오고 강한 햇빛으로부터 아이들이 보호를 받고요. 올려보면은요. 네, 요거는 바이올렛 킨이고, 네, 저거는 시집가는 처녀인데, 시집가는 처녀 꽃이 너무 예쁘게 피려고 준비를 하고 있던 샹그릴라. 헬고 미인금, 휴비 크로스트, 저거는 라즈베리 아이스, 염자금, 또 일본 염자금까지 이렇게 햇빛 쨍쨍 쏘고 있습니다. 요거로 이렇게 가려놓으면은 이렇게 또 가려지고, 요거 이게 고리 거는 데가 없어갖고요. 이렇게 고정시킵니다. 이렇게 이제 양쪽에 고정을 시켜놓으면 날아가지도 않고, 이렇게 이제 아이들이 햇볕도 쏘이고 바람도 솔솔 들어가고요, 옆으로. 그리고 또 옆에 이제 새가 옆으로 올까봐 걱정인 사람도 있는데 절대로 안 옵니다. 올까봐 걱정이면은 저렇게 나무 꽂이 하나 꽂아놓으면 돼요. 이쪽에도 하나 꽂아놓으면 되고요. 전혀 염려가 없습니다. 제가 이거 며칠 여기다가 놨는데 전혀 염려 없이 이렇게 잘 아이들이 햇볕 보약 먹으면서 너무너무 잘 달궈지고 있습니다. 새까맣게 화상도 안 입고 아주 잘 달궈지고 있어요. 차광이 그늘이 져가지고 애들이 햇빛 보약을 아주 타지도 않고 화상도 안 입고 잘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는 요즘에는 노숙을 시키고 있답니다. 거의 집을 안 들여요. 또 이제 그늘에서 있어야 할 아이들은 이렇게 이쪽에다가 또 이렇게 창틀에다가 쫙 놨습니다. 조명관수 해주는 아이들도 있고요. 오늘은 이렇게 제가 아이들 햇빛 보약을 아주 타지 않고 달달 잘 구워지는 아이들 보여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날 되세요.